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이런 사연 정말 오랜만이죠. 실수로 혼인 신고했다는 그런 사연자 쓰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철없던 어린 시절 정말 실수로 혼인 신고를 했는데요. 이제야 제대로 된 찐사랑을 만났습니다. 이거 끝까지 비밀로 해도 되는 걸까요? 원제, 사실 저는 이혼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그리고 이혼녀입니다. 옛날 20대 초반, 그 철없던 어린 시절에 만나던 남친이랑 덜컥 혼인신고를 해서 혼전임신 아니었고요. 결혼식도 안 올렸어요. 불과 6개월 만에 이혼을 했는데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또 철이 없어도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그땐 전혀 몰랐나 봐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제 딴에는 정말 불꽃 같은 사랑을 해서 다 괜찮을 거라 여겼거든요. 이게 제 인생 최악의 실수라는 걸 깨닫기까지 불과 두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궁창이더라고. 그리고 이거 지금까지 저 말곤 그 누구도 몰라요. 가까운 친구들도 그렇지만 제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셨고 또잘안 봐서 모르는 것도 있죠. 핑계 같지만 어릴 때부터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았고 하루하루 그지 같은 게 너무 싫어서 그냥 그런 현실로부터 도망을 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일단 냅다 혼인신고부터 한것 같아요. 솔직히 그 당시 혼인신고 자체도 별 생각 없었지만 이혼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안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혼녀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았어요. 너무나 어린 나이, 성급하게 결정했다가 또 성급하게 끝나버린 일이라 아무렇지 않게 헤어지고 본래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니, 본래 자리로 돌아온 거란 믿었던 것 같아요. 실상은 그게 아닌데 말이죠. 그걸 몰랐습니다, 그때는. 여하튼, 그런 뒤에 그냥 남들처럼 평범한 연애만 해오다가 지금의 남친을 만나게 된 건데요. 이번엔 달라요.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과는 아예 질적으로 다릅니다. 외유내강이라고 하죠. 겉은 온화하고 부드럽지만 그 속이 너무나 단단하고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1년 넘게 만나고 있는데 그동안 뭐 사소하게라도 싸운 적 진짜 단한 번도 없어요. 그 이전 연애들은 서로 쌍욕하면서 맨날 싸웠거든요. 무엇보다 저는 제 집안의 사정과 제 과거 그 이혼한 이야기들, 이 남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한테도 단한 번도 말안 했어요. 왜? 일단 우리가 뭐 결혼할 사이도 아니고, 왜냐면 결혼 생각이 없이 살았거든요. 이렇게 만나다 헤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굳이 약점 아닌 약점을 다 털어놓고 싶진 않았던 거였어요. 네, 맞아요. 뭐 속인 거라면 속인 거죠. 하지만 이제 저도 나이가 서른이 넘었고, 그래서 만약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다 털어놔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바로 지금의 이 남친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람 평소 제 이야기를 많이 궁금해하는데 저는 이걸 말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함께 결혼해서 큰 미래를 꿈꾸려면 당연히 말도 해야 되는 건데 그 이후로 맞이하게 될그 현실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충격도 충격이겠지만 혹시 나를 그냥 버리고 가진 않을까? 좋은 말만 해주고 행복하게 연애하기도 바쁜 와중에 이런 무거운 짐을 털어놔도 되는 건가 싶고. 도대체 나는 왜 그렇게 인생을 쉽게 살아버린 건가? 이제 와서 이런 후회를 하는 나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요. 이제 저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말도 못하고. 뒤에 하나 더 있어요. 댓글 1번. 그래서 뭐요? 끝까지 한번 숨겨보겠다. 이런 겁니까? 서류 떼면 바로 나와요. 속일 생각 절대로 하지 말고 그냥 사실대로 다 말하고 그걸로 차이면 그것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요, 쓰니 돌싱인 거 주변에 말좀 하면서 살아요. 2번.
어쩌긴 뭘 어째? 속인 건 속인 거고, 숨긴 거고, 사기친 거 맞잖아요. 판에 자주 올라오잖아. 알고 보니 상대가 기혼이더라, 이혼을 했다더라, 나 사기당했다, 등등등. 님이 이야기를 하고 그 상대방이 실망해서 떠나간다면 그 역시 쓴이 엿보인 겁니다. 그리고 뭐? 평범한 연애를 했다고? 아니, 애초에 이혼한 걸 속이고 만나왔는데 도대체 어디가 평범하다는 겁니까? 에? 3번. 이걸 그냥 봐주고 안 봐주고는 그 남자의 몫입니다. 솔직히 1년 동안 말안한 것도 너무 괘씸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지금이라도 이실 직고 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4번. 이거는 아무리 결혼 생각이 없어도 당연히 먼저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그럴 생각 없다고 상대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제멋대로 판단해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야? 거기다 지금은 또 봐봐. 지가 결혼할 생각이 드니까 말을 이제 하니 안 하니. 남자도 예전엔 너처럼 너랑 결혼 생각 없으면 어쩔 건데요. 김칫국 마시지 마. 5번. 야, 이건 뭐 사고방식이 그냥 패착급이네. 그것도 침수차 말이야. 구구절절 그지 같은 변명밖에 없어. 6번. 이거 보니까 옛날에 뭐 혼인신고 흔적 때문에 파혼을 당했다, 억울해 미치겠다, 일할지 하던 그 여자애랑 똑같은 마인드네요. 제가 올린 사연이죠. 결혼 생각이 없어도 상대방은 어떨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 연애를 한다. 그럼 처음에 무조건 말은 해야지. 양심 뒤졌어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재, 20살인데 혼인신고하고 왔어요. 이거 후회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여자입니다. 학생 때부터 만났던 제 남친. 지금은 제 남편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동갑내기인 줄 알았어요. 학생일 때부터 둘다 만났던 그런 건줄 알았는데, 아니랍니다. 나이가 오지게 많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자기가 학생일 때부터 어른인 남자를 만나왔다 이거예요. 같이 외국으로 공부하러 가려고 하는데 제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임신한 거 절대 아닙니다. 아직 식은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했는데요. 일단 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식 올릴 예정이고, 저는요, 저희 남편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하루라도 안 보면 미칠 것 같아서 폰 사진첩에 사진 꺼내가지고 남편 얼굴 보고 그렇게 그리움을 달랠 정도로 사랑하는데요. 그런데요, 이게 욕을 먹을 일이라는 건잘 알지만, 이럼에도 제가 정말 잘한 건가 싶어서요.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많고 학력도 되게 좋습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때 많이 도와줬었고, 지금도 그래요. 저를 도와주고, 또 많이 사랑해주죠. 물은 이미 엎질러졌지만, 그런데 아직 판단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나이에, 그런 어린 나이에 하는 결혼이라 지금도 헷갈리거든요. 이게 옳은 건지, 나쁜 건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사랑하니까 혼인신고도 한 거지만, 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란 다짐을 했는데도 자꾸만 옆에서 너 후회할 거다 이런 소리를 해대며 저를 힘들게 해서요. 물론 20살짜리가 나이 많은 남자랑 혼인신고 냈다 해버리고 같이 외국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겠지만, 정말 궁금해요. 저처럼 일찍 결혼하면 다들 후회하고 그러나요? 남편이 저한테 집착을 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술도 담배도 안 합니다. 아이는 조금 늦게 가질 생각인데, 이게 처음 써보는 글이라 횡설수설하죠. 이상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저는요, 주변에 친구도 별로 없고, 남편한테만 계속 의지를 해요. 아니, 어쩌면 집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저러다 바람 피우면 어쩌나, 나를 버리고 가면 어쩌나, 이런 걱정도 되고, 친구들은 젊고 멋있는 남자들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오직 제 남편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판이나 TV 같은 데 보는 것처럼 막 그렇게 개시궁창 나버리면 나는 어쩌나, 이런 걱정이 돼요. 특히 그렇게 되면 나안 그래도 외톨이에다 젊은 나이에 상처받는 거라서 그 그지 같은 비참함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정말 무섭거든요. 사실 저희 남편은 무뚝뚝해요. 사랑 표현을 많이 안 해서 슬픕니다. 동생처럼 생각하고 저한테 조언 좀 해주세요. 마음이 너무 복잡한데 주변에 친구도 몇명 없고 제대로 된 어른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아니, 이미 저질렀는데 이제 와가지고 불특정 다수한테 묻는 거. 이거 하나만 봐도 그 결정에 대한 확신과 믿음 등등등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후회를 해도 네 탓이고 네가 짊어질 몫인데, 그리고 이제 이걸 되돌리는 건 이혼뿐인데 뭐 어쩔 거야. 그냥 이왕 지른 거 책임감 굳게 갖고 열심히 살아야지. 뭐 이딴 걸 참고 있어. 그래서 후회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그땐 어쩌려고 이혼이라도 하게요? 보니까 가족들 동의도 없이 몰래 한것 같은데 그냥 열심히 살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건 나중 일이야. 2번. 후회요. 내 장담하는데 최소 500만 번 이상은 후회할 겁니다. 두고두고 그래. 내가 왜그 나이에 혼인신고를 했을까? 이러면서 피를 토하며 자책하는 그지 같은 미래가 그려질 거다. 이거죠. 그래도 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기록인 거니까 받아들여요. 어쩌겠어요? 3번. 외국을 가야 되는데 사정이 안 좋다라는 걸 보니까 무슨 비자 문제라도 생긴 것 같네. 맞죠? 남자 따라가가지고 공부도 하려고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지금. 4번. 이미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확신이 없고 네 선택에 후회를 하고 있다 이거야. 아니, 남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도 없으면서 왜 그런 선택을 했대요? 나는 이해가 안 된다. 5번. 아니, 씨! 하기 전에 와서 물어보든가. 이미 했으면서 뭐 어쩌라고. 그럼 도장 찍어. 6번. 아니, 이미 자빠졌는데 어쩌라고 이 멍청아. 7번. 야, 반대로 내가 하나 물어보자. 지금 이거 니네 부모님은 다 알고 있냐? 너 몰래 했지? 뻔하다. 8번.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후회를 하고 있다는 거지. 남편이 바람을 피울까 무섭고 걱정이 된다고? 그럼 뭐냐? 이 사람이 내 남은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거라는 확신도 없이 그저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랑만 보고 결혼한 거지 뭐. 안 그래? 정말로 제대로 된 혼인신고였다면 저 나중에 후회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딴 걸 묻는 게 아니라, 아우, 결혼 생활 어떻게 해야 잘하나요? 이걸 고민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냐고. 안 그러니? 9번. 자기들은 진짜 불꽃 같은 사랑이라며 주변에서 아무리 말해도 안 듣고 20대 초반에 혼인신고한 것들이 몇 있어 내 주변에. 지금 걔들 전부 다 타가지고 쟤만 남았다. 깔깔깔. 진짜 얼마나 활활 잘 타는지 다들 2년도 안 걸리더라고. 새하얗게 탔어. 너는 얼마나 걸릴까? 깔깔. 일단 두 번째 사연 이야기하면 남자 나이가 많다는 거 보니까 일단 서른은 넘은 것 같고 어쩌면 막그 이상 될수 있는 것 같은데 20살짜리 딸이 결혼하는데 부모가 허락을 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허락을 했다 싶으면 오히려 남들 손가락질 안 받게 하려고 그 나이 일찍 가는 거니까 더 성대하게 해주려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보통의 부모라면. 그죠? 근데 이 정황상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비밀로 한것 같습니다. 예, 망했죠. 그리고 첫 번째 사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옛날에 한 짓을 후회한다. 지금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속내는 뭐냐? 어떻게 하면 이거 안 들킬 수 있을까? 그런 걸 물어보는 느낌이 나요. 지가 그게 아니었으면 벌써 말을 했겠죠. 그죠? 아무튼 참. 대단들 해요. 뭐, 화이팅! 감사합니다.